또 궁금하신 사이즈 있으신가요? 원장님이 해본 것 중에 제일 큰 건 어디까지?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컸던 거는 500cc가 제일 컸고요. 500cc 보여드리면은 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성형외과 유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형물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컵수는 윗가슴둘레, 제일 가슴에서 튀어나온 부분에서 밑가슴둘레를 뺀 값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A컵은 그 차이가 10cm 정도, 그다음에 B컵은 12.5cm 정도, C컵은 15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형물의 크기는 체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크기는 B컵에서 C컵 정도를 많이 선호를 하시고,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은 200대 중후반이나 아니면 300 초반 요 정도가 많이 들어가고요. 좀 젊으신 여성분들은 C컵 이상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00 중후반대 이상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사이즈를 넣어보면서 보형물을 몇 cc 정도 넣었을 때 가슴이 어느 정도 커질 거다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요 가슴 뭐 한 풀 A컵 정도 되겠죠? 뭐 요 정도에다가 저희가 가슴 상담 오시면은 실제로 요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착용 브라를 입혀드리고 그다음에 사이즈를 넣어보는데요. 요 정도가 285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보다 더 커졌죠? 지금은 이게 한 32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서 크죠? 이 정도 하면은 이제 한 360 정도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이즈 있으신가요? 원장님이 해본 것 중에 제일 큰 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컸던 거는 500cc가 제일 컸고요. 500cc 보여드리면은 얘랑 근데 그분은 요거보다 더 컸던 게 원래도 가슴이 B컵 이상 됐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체구도 크시고 이래서 500cc 넣었는데 요것보다 훨씬 더 큰 느낌이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넣은 건 500cc가 제일 컸고 저희 병원의 기록상으로는 제일 컸던 거는 825cc가 제일 컸습니다. 보형물의 직경이 이제 나의 체구에 맞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보형물을 굉장히 큰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의 이제 이 흉곽 크기보다 보형물이 더 너무 커지게 되면은 보형물이 이제 안쪽에서 붙어버리는 합유증이나 보형물이 바깥으로 너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의 이제 체형에 어울리는지 무리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인지 그 정도의 보형물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